인피니트는 일본 콘서트에서 한복을 입고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고요. 오, 잘했네요. 순담비 씨와 슈퍼주니어의 희철, 강인 씨는 놀이공원을 찾아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고 또 봐도 재밌는 추석 인사 보내드립니다.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. 네, 동편도 드시고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늘 한가위 같은 마음으로. 예. 아, 늘 똑같은 말이지만 아,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입니다. 지금까지 연예가 핫클릭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연예가 핫클릭이었습니다. 아유, 진짜. 정말 열정적이시고요. 90년대 또 핵을 걷던 또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전설. 추석 특집도 아니고 무슨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뵙는 이현도입니다. 이현도 씨 오랜만이에요. 반갑습니다. 네,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았습니다. 힙합의 대부, 힙합의 전설로 남은 듀스 이현도 씨와 특별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. 데뷔 20주년이에요. 아, 정말. 네. 네.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네. 20주년이란 것을 뭐 스스로도 그렇고 자각을 하고 헌정 앨범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. 뭐 흐뭇하기도 하고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났나라는 생각 듭니다. 누가 제일 이쁘게 대견하게 잘하던가요 후배들 중에? 아니, 다 이뻐요. 다 예. 네. 그런데 지목하면 전 지금 현재는 에일리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. 아, 에일리가 그럼 장혜진 씨 파트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오. 네. 20년 전에 장혜진 누나가 제일 아름다우셨는데 네. 네. 사람인지라 이제 네. 내일 모레면 에일리가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듀스 20주년 기념 헌정 앨범 프로젝트 많은 가수와 음악인들이 참여해 주옥같은 노래들이 다시 불려질 예정입니다. 그 현장에서 에일리씨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에일리씨는 듀스의 떠나버려란 노래 함께 했습니다. 되게 신나요. 네.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발로 누르는 게임이 있어요. 그거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때 처음 들었어요. Oh, really? 한 번쯤 해보셨죠? 이 게임 추억 속에 언제나 생생한 듀스입니다. 아, 대단한 노래죠. 듀코처럼 짧고 강렬하게 활동했던 듀스인데 네. 이현도 씨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짚어주었습니다. 뭐죠? 활동도 3년 채 안 되고 네, 그 앨범도 정규 앨범은 3장이고 예, 예. 의외가 많아요. 제가 1위를 그렇게 많이 못했고 듀스라는 팀이 10대 가수에서 한 번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얄팍한 인기상. 본상도 아니에요. 근데 저도 제가 10대 가서 매년 든 줄 알았어요. 그러게요. 저희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. 네. 노래 실력은 좀 누가 더 낫다고 평가를 받으셨나요, 당시에? 제 생각엔 둘 다 못하네. 우리가 명창은 아니에요, 사실. 그쵸. 지난번에 이제 라디오스타 나오셔가지고 서태진 씨한테 말 놓자 그랬다가 거절한 사연을 인사를 시킨 거예요. 동갑이야. 그래서 제가 아, 예, 태진 씨 알죠. 이제 친하게 지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태진 씨 그럼 저 동갑이니까 이제 다음부터 말 놓고 편하게 지내요. 안 되는데요. 근데 잘못 들었나?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. 빠르네, 빠른. 알게 뭐예요, 제가. 저도 뭐 사실은 말은 이렇게 막 했는데 사실이에요, 사실인데 예. 재밌어서 얘기한 거예요. 그런데 예. 뭐 말 놓으면 어떻고 뭐 존칭 쓰면 어때요? 네, 네, 그렇군요. 언젠가 한번은 두 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 프로가 예전처럼 막 추억 떠올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안 나오실걸요? 그분은 옛날에도 예. 한창 활동할 때도 대기실을 예. 안 썼어요, 서태지 아이들은. 아, 대기실을요? 네, 자신들의 벤 안에서 안 나왔습니다. 리허설만 탁 하고 들어가고.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예. 솔직히 가수들이랑 친하고 얘기도 하고 야 잘 있었니 하면서 그치. 시간 좀 보내야 되는데 그걸 그 카리스마를 유지하시느라고 진짜로 한 번도 대기실을 같이 안 썼어요. 양현석 씨, 준호 씨도 힘드셨겠네. 덩달아. 덩달아 힘들었죠. 준호 형은 몰래 뭐 잼이나 노이즈랑 스키장도 가고 그랬다가 예. 약간 비난도 받고. 예. 이현도 씨에게는 소중한 파트너가 있죠. 가수 데뷔 전 현진영과 와와 2기로 활동했던 이현도, 김성재 씨. 두 사람의 인연은 가수 데뷔로 이어져서 듀스라는 이름을 아직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거짓말처럼 찾아온 친구와의 이별, 2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. 떠올리는 게 결코 유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어떤 분노입니까? 아니면 억울함이십니까? 어떤... 억울하고 예. 황당하고 답답하죠. 억울하죠. 네. 여전히. 네. 그쵸. 평생 뭐 짊어질 건데, 제 구성이 돼서 같이 함께 가려고 했던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, 네네. 네,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그 충격적인 저에게는 일로 그게 무산이 된 셈이죠. 슬픈 뭐 이런 우울한 것보다는 사실